걸 다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사실 아무 저 간사이 지방은 정말 정 급하면 사람 살리려고 그러면 옆에서 다 뛰어와. 일단 밥 먹고 얘기합시다. 요즘은 위키백과 같은데 워낙 설명들이 잘 돼 있잖아요. 뭐 언제 불 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느냐는 건데, 이런 거는 지금 잘 지금 탄 일본사 대설에도 잘 안 나오는 게 거의 안 나오는 얘기예요. 소면에도 뭐 센 집안들이 도와주는데, 모든 나라의 특징은 외척이 강해지게 하다 보면은 여러 세력하고 혼인을 못하고 그 집하고만 해요. 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해외답사 23년에 이어서 24년도에도 3월에 일본 간사이 지방 답사를 시행합니다. 3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째입니다. 3박 4일이라고 하지만 새벽부터 밤까지 꽉 찬 일정입니다. 버스에서도 뭐 밤에도 쉴 새 없이 하는 일정이라서 보통의 4박 5일 일정보다도 훨씬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답사의 차별성, 무엇이 다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24년에 현지에서 강연했던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요. 현재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영상 편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후반에 23년도 답사 참여자분들의 소감 영상을 올렸습니다. 나쁜 소리 하실 분은 당연히 안 계셨지만 그래도 진실한 인터뷰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간다고 일본만을 배우고 중국에 간다고 중국만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유물을 본다고 유물을 배우고 역사를 이야기한다고 역사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이다가 아니라 이것이 만들어지는 배경을 이해하고 그런 배경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 저희 답사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저희 아카데미 회원분들이 답사에 많이 참석하시는데 강연만 듣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같이 보고 느끼고 되풀이하자 라고 제가 꼭 권해드립니다. 세상은 넓고 볼 것도 많다를 가르치는 답사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진정으로 통찰하는 지혜를 얻는 답사. 이것이 저희 답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올해 3월에는 일본 간사이 지방 답사와 함께 중국 시안 답사를 시행합니다. 시안 답사 영상은 또 별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11월에는 그리스 답사를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답사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깊었던 거는 글과 책에서 볼 수 없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상에 나와봐야 좀 더 인식하는 폭이 넓어진다고 할까? 그렇게 좋은 경험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어디가 제일 인상 깊으셨나요? 기억에 남는 거? 개인적으로는 어디가 좋으셨어요? 히메지성이 좋았어요. 히메지성. 답사 어떠셨나요? 아, 아주 좋았습니다. 네,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히메지성 처음에 들어갔는데 여기 올라가면서 박사님이 여기서 쏘고 저기서 쏘고 한데 아, 여기서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하고 그거를 그냥 친구들로 갔으면은 아 예쁘네 구멍을 이상하게 뚫어놨네 하고 저거 왜 뚫어놨니 하고 지나갔을 텐데 다리 아팠는데 아 그날 아픈 줄도 몰랐어요. 너무 힘드셨죠?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알찬 여행이었어요. 알찬 여행이었어요.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아쉽고 재밌고 더 길었으면 좋겠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당황했고 좀 더 힘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뒤죽박죽한 상황입니다. 제가 평소에 혼자 뭐 어디 유적이나 이런 거 경로만 갈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면서 그냥 봤는데 네. 이번에 진짜 박사님 강의 들으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딱 들으니까 아 진짜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박사님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평생 잊지 못한 추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